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. 쇼 아닙니다.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. 이야 폭탄 떨어진다. 많이 울어요.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. 아이고 고집도 세고.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. 끝. 목소리에도 힘이 있다고 하죠. 파워. 네 파워. 목소리가 파워가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목소리에도 운과 사주가 따로 있는 건가요? 운과 사주라기보다 운과 사주를 사주에 따라 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운을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목소리는 있죠.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성향은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야. 예를 들어서 근데 목소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해. 그럼 운 들어와요. 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운은 들어와요.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을 받기 위해서. 근데 너무나도 머리도 똑똑하고 주어진 환경도 좋고 너무 좋아. 근데 목소리는 개미 소리처럼 작아요. 그러면 운이 쇠약해지는 거죠. 그 정도는 있어요.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. 열심을 녹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라든지 바람둥이 기질이 좀 많아요. 이런 분들은 왠 줄 아세요? 그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 수 있으니까. 그런 부분은 있고 굳이 이거 갖고 운을 갖고 태어났다 안 갖고 태어났다는 없습니다. 그럼 여기서 부분은. 조금 다른 길로 가면 사람이 말하는 말투? 말투는 중요하죠. 말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거 조금 도움을 받거나 운이 좀 그럼요. 말투 있잖아요. 욕하지 마세요. 제발 부탁인데 욕하지 마세요. 작은 욕 있잖아요. 회색 크레파스 뭐 어쩌고 이러면서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조차도 하시면 안 돼요. 강아지의 새끼를 어쨌든 개 새끼라고 하잖아요. 그거처럼 그거는 그게 명칭이 있는 걸 부른 건 외에는 욕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욕을 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. 성격이 급하고 짜증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말아요.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. 보살인 저도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일반인 분들은 더 노력하셔야겠죠. 저는 좀 워낙 뭐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좀 대한민국 자체가 욕이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. 욕이 네, 막 그렇죠. 새로운 욕도 나오고요. 업 짓는다 하죠. 내가 업을 쌓는다 하잖아요. 무속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. 업 짓는 행동 하지 말라 해요. 그 업이 뭐냐 하면 욕 한마디 하더라도 업이 되고요. 살생을 해도 업이 되고요. 그렇게밖에 표현은 안 돼요. 무속 세계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는 사람은요. 얼굴 자체도 온화해요. 편안하고. 그리고 그 운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 운이 안 튕겨나가지. 웃는 얼굴에 복 온다고 하잖아요. 그 말처럼 웃는 얼굴에 복도 와요. 짜증내고 욕하는 얼굴에 복 안 와요. 운도 안 와요. 제일 기본적인 거를 아셔야 돼요. 어디 가서 돈 들이고 굿하고 전복이 이전에 내 기본적인 생활은 잘 되고 있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. 그랬을 때도 당당하다 하시면 그래도 안 풀린다 하시면 그땐 전 벌어오세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귀인이 오더라도 너 사주에 이번 년도에 귀인 있다? 들어올 거야? 이때 잘 맞춰가면 너 돈 벌 수 있어. 근데 내가 맨날 욕을 하고 짜증을 하고 말투가 그래. 이 사람이 붙어 있을까요? 그 복이 들어올까요? 안 들어오죠.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. 그거를.